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말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승마 콘텐츠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똥냄새가 좀 많이 나요. 지금 이 말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정영환 코치님. 네, 저는 지금 신갈 승마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영환 코치입니다. 보세요. 와. 일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교감한 지는 7년 말굽띠? 저희 지금 일단 말이 살고 있는 마사로 이동을 할 겁니다. 마사? 네. 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샤워하고 있나요? 네, 샤워하고 일단 몸에 물기를 좀 말리려고 여기서 일단 있습니다. 예. 와, 자 이제 이곳이 이제 마사죠? 네, 일단 말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마사입니다. 오, 막 이름이 있네요, 그레이스 이렇게. 네. 이거는 미네랄 블럭이라고 해서 저희 힘들 때 포도당 알약처럼 먹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여름에 더우면 이제 당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핥아 먹음으로써 조금 네, 드시지 마시고요. 아니 맛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럼 달아요? 짜죠. 예. 네. 아 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아 짜네. 예, 네, 많이 짜요. 그 준비하신 게 이 네. 각설탕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말들을 하나씩 줘볼 건데요. 아 진짜요? 이거 좋아요? 네, 말들 각설탕을 먹는 말도 있고 안 먹는 말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일단 안 먹는 말은 저희는 일단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거 네. 먹을 줄 모르는구나. 네, 그럼요.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어, 저렇게 줘도 돼요? 네. 안 물립니까? 뭐 무서워서 주다가 빼거나 그러면 말이 놀라거나 손가락으로 주게 되면 손가락을 앙 하고 물 수도 있어요. 아... 손가락을 쭉 펴주신 다음에 그대로 말 입에 밀어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손에 어느 정도 말 침은 묻겠지만 알아서 훅 하고 잘 먹을 겁니다. 아... 그래 쑥 주시면 와 이거 근데 말 먹방해도 되겠는데요? 소리가 와 장난 아니네요. 희망이라는 애는 너무 말랐는데 이거 어디 아파요? 희망이라는 말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타던 말인데요. 아 진짜요? 네,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전에 있던 승마장에 불이 났었는데 아. 좀 거기서 이제 저 뒤에 보시면 화상 자국이 좀 있거든요. 아 저기 화상 입은 거예요? 네, 저거를 이제 견뎌내고 어떻게든 이제 살아나서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재활도 하고 이제 다른 말들도 다른 사람들도 태워주고 네,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주겠습니다. 네. 희망아, 아이고 고생했어. 저기 태양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태양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진짜 태양이네요? 이거 이름 지으신 분 말빵이 아닙니까? 자, 근데 저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지푸라기를 먹는데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근육질이 몸매가 된다는 게 일단 지금 말이 먹고 있는 풀이 알팔파라고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는 네, 그런 풀이에요. 아 그럼 저도 좀 주세요. 네 저기 많아요. 네, 네. 저기 좀 가져갈게요. 쉐이크 대형으로 먹겠습니다. 자 일출 자 줄게요. 태양아 저 기분이 좀 묘한데요. 자 태양이 얘는 안 먹나 봐요. 아, 지금 무서워서 좀 도망을 가는 거 무서워서 좀 안 해. 들어가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먹지 말고 이걸 먹어. 아 얘는 안 먹네요. 아 촌놈이라. 아. 네. 그냥 촌놈 아니야. 네. 저기 앞에 애교가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요. 애교가 많다고요? 네. 오. 예? 얘는 와.
일단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로시 안녕? 오 얘는 달라고 막 하얀 차트랑 지금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지금 말들이 일종의 장난을 치는 건데요. 입술 뒤집는 거? 네 이렇게 있으면 막 앙앙앙 하고 막 물어요 조금씩. 아이고 조심하세요. 말들끼리는 이제 별로 아프진 않지만 사람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 앙앙앙 뭐 혀로도 핥고. 네. 아 이게 막 강아지 핥는 것처럼. 네. 아니 저희가 이제 탈 말. 네. 이름은 미정이고요. 와, 이제 미정이. 마랑님이 타실 말입니다 오늘. 와 미정아 오늘 잘 부탁해. 마랑 TV에서 왔어요. 미정이. 말 중에 왕이라네. 지금 건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네요. 단백질 덩어리라 그러는데. 자, 이건 제가 하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저희가 의상 체인지를 하고. 네. 이 반바지는 안 된대요. 이게 네. 다. 쓸릴 수 있어요. 쓸리니까. 네. 의상 체인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정이와 함께 한번 오늘 마랑의 첫 승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미정이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미정이는 8살 정도 됐고요. 그러면 사람 나이로는 됐습니까? 한 살당 5살로 치면 네. 아, 누님이시구나. 또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일단 말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말이 놀라서 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네, 올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조심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이 줄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올라가서 이 줄을 잡고 이걸로 정지를 하고 이걸로 방향 전환을 하고 다 할 거예요. 이거는 곱비라고 하는 거예요. 곱비. 네, 곱비 풀린 망아지 들어보셨죠? 맨등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 안장. 네, 이거 이제 다리에 끼는 건데 네. 이건 등자라고 해요. 등자. 네, 등자라고 합니다. 편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좀 의자를 대고 올라가실 건데 올라가서 이거를 쭉 당겨주신 다음에 양쪽 곱비와 같이 이 갈기를 잡아주실 건데 이게 이거 당기면 아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 신경세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쭉 잡아서 오른손은 안장 꼬리에 잡으신 다음에 왼발을 끼우시고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곱비를 잡아주시고요. 네, 이거를 일단 동일한 길이로 잡아주시고 잡아주신 다음에 새끼손가락만 살짝 빼주실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새끼손가락 살짝 빼서 꽉 잡아주시고 승마 기본 자세로는 이제 제 주먹이 배꼽 높이 선상에 있고 주먹과 주먹은 이제 자신의 주먹 하나나 두 개가 들어갈 정도 그리고 봤을 때 내 어깨, 골반, 뒤꿈치가 일자로 되어야 해요. 일단 처음에는 지금 걷고 있죠 제가? 네. 정지를 해볼 건데 이제 정지를 할 때는 네, 총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일단 워라는 소리를 낮고 길게 내주실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어깨를 살짝 뒤로 빼주실 거고 세 번째는 저희가 잡고 있는 곱비를 옆구리 쪽으로 뒤로 당겨주실 거예요. 네, 저희 정지 한번 해볼게요. 네. 워. 와. 바로 쓰죠. 와 네. 신기하다. 이게 진짜 신기해. 어떻게 이 동물이 알아들 수 있을까? 일단 앞으로 가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일단 혀소리를 내줄 거예요. 처음에는 앞으로 가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저희 다리로 뒤꿈치로 말 배를 툭툭 건드려 줄 건데 이건 박차라고 해요. 아 박차. 네 이렇게 툭툭 건드려 주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보라는 걸 해보실 건데 속보는 그대로 말 그대로 뛰는 거예요. 살짝 뛰는 건데 속보를 할 때 이제 가볍게 앉아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저렇게 뛰냐고. 네 이렇게 가볍게 앉아주는 거. 또 있고요.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힘을 빼시는 거. 이 골반이랑 허리를 이용해서 반동을 부드럽게 완화. 이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네. 힙드라이브를 쓰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는 경속보.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좌석보처럼 앉아있으면 이제 말 허리나 사람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반동에 맞춰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이 뛰는 그 리듬에 맞춰서 해야겠네요? 네, 곱비라는 게 총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정지할 때 브레이크, 두 번째는 아까 코너링 한 것처럼 핸들, 그리고 저희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전벨트라고도 해요. 이게 떨어질 때 저희가 이걸 잡고 떨어져야지만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낙마 사고를 하기가 있게 되면 이걸 잡고 떨어져야 항상 이제 좀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고, 이거를 좀 놓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크게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만약에 낙마되는 그런 사고가 있을지언정 곱비 놓치지 마라. 네,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아... 자, 이게 이제 제 말이라 생각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가려면 네, 메비우스처럼 가다가 멈추려면 어이 그럼 속보하려면 맞아요? 네, 일단은 올라가서 연습을 해볼게요. 네. 마랑이 말을 탄다. 네, 이제 왼손 놓으시고요. 지금 말이 조금 막 산만하죠? 네. 네, 지금 말이 산만한 이유가 지금 파리, 지금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네. 파리가 좀 많이 달라붙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걸으시면 지금 더 이제 말이 덜 산만하고 좋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을 타봤는데 느낌이 좌우로 실룩 아니 기분 되게 좋은데요? 엉덩이 실룩실룩 하고 어떻습니까, 코치님? 네, 일단 지금 자세가 좀 엉망이고요. 왜 그래요? 네, 일단 팔꿈치를 펴서 주먹을 좀 앞으로 뻗어주세요. 네, 지금 좋고요. 네, 지금 일단 곱비를 조금 더 짧게 잡아볼 건데 지금 네 그렇게 조금 더 짧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지금 걷고 있죠? 이제 정지를 좀 해보실 건데 워 하면서 어깨를 뒤로 하고 제가 한번 잡아당긴다. 네. 워. 와, 나이스. 계속 당기고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어느 정도 계속 당기고 텐션감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계속 타보면서 느껴야 하는 거지만 저희가 세울 때 100이라는 힘으로 당겼으면 저희가 딱 세우고 나서 어느 정도 50이나 60 정도의 곱비의 텐션 조금 있어야지 말이 정지 상태를 유지해요. 속보 출발할 건데 속보 출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혀소리 박차를 차주실 건데 아까 정지하고 나서 평보 출발할 때 헛소리 박차 차셨죠? 네. 네, 그것보다 훨씬 세게 많이 차주셔야 돼요. 네, 어깨 살짝 뒤로 하고요. 네, 아직 무서우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약간 좀 저도 리듬을 좀 잡으려고 지금 네, 살짝 힘을 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보기에는 되게 편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리듬 잡기 되게 어려워요. 자. 네, 시선은 밑을 보는 것보다는 항상 전방 멀리 가는 방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 좌석 보였고요. 앉아있는 좌석 보였고요. 네. 네, 경속보는 이제 타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좀 할 수 있는. 네. 제가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돼요? 네. 연속도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박자에 맞춰서 업. 오, 스스로 멈추네요. 내가 못하나 봐요. 근데 말이 이제 귀찮아서 그냥 멈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일어났다기보다는 일단 안장을 엉덩이로 좀 찍는 거에 가까웠고요. 네. 네. 일단 이걸 하려면 좀 굉장히 많은 기승 횟수와 경험이 네. 필요해요. 아, 그런 거 같을 것 같아요. 와.
네, 저희가 내릴 건데요. 이제 내릴 때는 탈때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손으로 고삐랑 갈기 아, 네. 당겨서 고삐랑 많이 잡아서. 네, 오른손은 놔주시고요. 네. 오른손은 이제 안장 머리 이쪽 잡아주시고. 자, 이제 내릴 건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네. 이제 쭉 왼발 쭉 펴면서 오른발 뒤돌려 차기를 할 건데요. 거기서 이제 바로 내려오시지 마시고 제 배를 안장에 댈 거예요. 아, 네. 제 배를 안장에 댄 다음에 왼발을 정확하게 빼고 확실하게 뺀 다음에 다리를 모아서 천천히 미끄러 내려올 거예요. 배를 대고 왼발을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걸터 있어야 돼요. 네. 아, 이렇게? 네.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네. 아, 이렇게?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이곳에서 일단 승마 타는 법, 그냥 뭐 수박 걷어차기식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되니까, 그쵸? 네. 하고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컨텐츠인 뭐죠? 높이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환 코치 마랑이었습니다. 로바.